이 삼성생명법을 탁 건드리는 순간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삼성생명법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법이구나. 훨씬 더 우리 기업과 경제가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삼성생명이 우리 경제 위험의 슈퍼 전파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이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근데 왜 정치인이 이렇게 나서냐. 기업이 알아서 안 하게 두고. 그러나 우리 경제의 역사에서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신부와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제가 방송 중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8월 13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무겁다던 삼성생명 주가가 8월 13일 하루에 무려 21% 넘게 폭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른바 보험법 개정안,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새로운 법이 생긴다. 이 이슈 때문에 삼성생명 주가가 폭등을 했고 그 이후로도 꽤 많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 삼성생명법안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국회의원 한 분을 모셔서 보험법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상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얘기 좀 폭넓게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국회 정무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저는 교육위에 아직 계신 줄 알았더니 언제 정무위로 오셨습니까? 예, 유치원법 때문에 많이 교육위원회 소속이라고 예. 생각들 하시는데요. 원래 20대 국회 들어가서 초선 때 예. 2년 동안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예. 그때도 오늘의 이슈인 삼성생명법을 발의해서 계속해서 금융위원회하고 이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중에 네. 갑자기 교육위원회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느닷없이 한유총 관계자들은 이제 날벼락을 맞은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 잘하고요. 예. 올해 1월 30일 날 유치원산법이 통과돼서 예. 유치원산법은 언제부터 발효됩니까? 유예기간이 1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년 뒤면 예. 내년 1월 달이면 이제 다 발효가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할 일은 다 끝내고 다시 홀가분한 마음으로 정무위원회를 복귀했습니다. 금융환영입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저는 아이가 워낙 이제 큰 아이라서 사실 그 법에 혜택을 보거나 그러지 못했는데 어쨌든 어린 아이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한테는 상당히 스타덤이 있는 그런 의원님이시죠. 자, 그런데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생명법이라고 명칭이 붙어있는 예. 이 보험업 개정안, 이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게 자본시장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일단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그 법의 내용이 뭐고 취지가 뭔지 좀 얘기를 좀 예. 나눠보겠습니다. 그 보험업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법에 이제 106조에 보면 예. 자산운용과 있어서 이제 위험성을 측정하기도 하고요. 예. 또 이게 안정성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게 이른바 3% 룰인데요.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계열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 주식은 살 수 있어요? 다른 일반 주식은 늘 사죠. 이렇게 분단해서. 근데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만 계열사 주식을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로 뭐 네. 왕창 사준다거나 아니면 회사채를 왕창 사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잘못된 투자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네. 보험업 감독 규정에 그것도 저 밑에 별표 11에 3호 이렇게 해서 아예 밑에 이게 깔아놓은 게 뭐냐면 이 3%를 확인 3%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시중가격으로 주식을 계산하지 말고 취득원가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이렇게 취득하는데 천 몇백 원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겠죠.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든지. 예, 그때의 주식 가격을 그대로 하니까 이번에 재작년인가에 그 액면 분할하기 전에 한 270, 80만 원까지 갔었던 삼성전자 주식을 천 몇백 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심각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거는 또 하나의 특혜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애초에 그러면 보험업 감독 규정을 바꿔라 라고 그랬더니 못 바꿉니다. 왜 못 바꾸냐. 아이 그러면 뭐 시장에서 난리가 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알아봤더니 이 보험업 감독 규정으로 인해서 3% 룰을 벗어나서 희희낙낙 좋아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 딱 두 군데. 삼성생명, 삼성화재예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그 두 케이스 말고는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요? 완전히 특혜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고요.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 당국이 그냥 규정만 바꾸면 되는데 그 규정을 안 바꾼다고 그러니까 예. 오케이 그러면 국회에서 법으로 할게 하고 내놓은 것이 바로 이 삼성생명법입니다. 그러니까 장부가든 시가든 간에 3% 이상은 계열사 주식을 취득해서 보유하지 못하는데 네. 지금 보험업 규정에는 그걸 장부가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시중 예, 취득원가. 취득원가.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험업법을 바꾸면 아 그거를 보험업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상 그 시가로 반영하다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삼성생명이 지금 얼마를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냐면 8.34%? 네. 그때 좀 달라집니다만 예. 8.3% 정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 한 8% 정도면 거의 한 30조 육박할 거예요. 그럴 거예요. 네. 이 30조에 중에서 이걸 시장 가격으로 전환하면 3%면 삼성생명의 한 22조, 24조 예. 정도의 이제 총자산이 있는데 그중에 3% 6조네요. 6조죠? 예. 근데 6조 이상의 걸는 단지 팔아야 되는 네. 상황이 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보험업법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의 안정성 그다음에 보험 계약자들의 어떤 뭐 위험성을 회피하고 더 나아가서는 삼성생명이 대출을 해주거나 예. 삼성생명이 투자를 한 데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 저 삼성전자가 만일 주식이 하락하게 됐을 때 이 위험이 전파되고 예. 이 위험이 그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자칫 우리 경제 위험의 슈퍼 전파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이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지금 뜻밖으로 지난 7월 29일 날 우리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이걸 뭐 반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다가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제 질의에 네. 위원님,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시가로 반영해야죠. 자기도 찬성합니다. 네. 법 개정에 동의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고 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막 반응이 확 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일견 그 타당한 듯한데 이런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제 계열사지만 초기에 투자 목적으로 3%를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주식이 계속 오르는 거죠. 경영을 잘했든 뭐 어쨌든 간에 주시장이 뜨거워졌든 간에 그럴 때마다 그러면 시가를 평가를 해서 계속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초기에 만약에 초기에 장부가와 시가는 같았을 테니까 네. 그런 걸로 인한 불편함이나 부작용 같은 거는 없을까요? 이제 나눠서 봐야 될 텐데요. 네. 이제 보험업법의 원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산 운용에 있어서 안정성,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네. 더 나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 경제 뭐 위험 요소 이걸 좀 없애기 위해서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금은 이제 전직인데 네. 뭐라고 그랬느냐면 삼성생명은 자기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주식에 그 투자 비율이 무려 14%나 된다는 거예요. 높은 건가요? 높죠. 예. 왜냐면 다른 보험회사는 0.7%.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주식에 매여 있고 그 주식이 주로 한 회사, 다시 말해서 네. 삼성전자에 너무 이렇게 은성수 금융위원장 표현에 따르면 이분이 말을 되게 쉽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회사에 몰빵을 하게 되면 위험하다. 예. 이렇게 표현을 쉽게 하시던데 그 정말 그러면 이 법의 취지에 안 맞으니까 개정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부분이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그러니까 올라서 생겼던 요거를 올랐을 때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예. 폭락했을 때 위험에 빠졌을 때 이럴 때 나타나는 그 위험을 누구도 지금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단은 맞다고 보고요.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주식이 뭐 시중에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삼성전자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냐 라고 하는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무격다짐 막무가내 스타일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합리적으로 예. 법에 대한 이런 걸 설계를 했는데 일단 5년 확정되고 나서 5년 안에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법에 넣어놨고요. 그때까지도 이게 워낙 덩치가 크니까 네. 안 됐을 때에는 플러스 2년을 더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와 관련해서 만일에 이걸 이행하지 않을 때 이제 이행강제금은 그 당시 보유 주식의 10%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강제조항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룸을 상당한 시간을 이렇게 열어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삼성의 지배구조에 큰 위험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거든요. 단지 이제 이 삼성전자 주식도 많이 올랐으나
그동안에 삼성생명의 총 자산, 이 기준이 되는 그 자산 가격도 자산의 규모도 굉장히 많이 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른 보험회사가 뭐 그 의도가 뭐였든 간에 계열사 주식을 3%를 샀다 이거죠. 그러면 최초에 이제 들어온 편입가 기준으로 했을 텐데 보험회사 총자산은 요즘 많이 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예전 가치가 않아가지고 보험회사 총자산은 슬슬슬슬 늘거나 그냥 정체 상태일 수 있는데 그 보험회사에 따라서 근데 그 계열사는 삼성생명 역할을 한 거죠. 그 계열사로서. 컸어요, 회사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굉장히 불편한 게 3%라는 게 시가를 반영하고는 있으나 사실은 3%가 아니라 0.3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처음부터 출발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보험회사 그리고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계열사 주식은 안 사는 게 나을 걸 이렇게 워닝을 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뭐 아주 그냥 클래식한 얘기를 예. 또 이제 해보면 금산분리 원칙, 은산분리 원칙이라고 예.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 위험의 전파자, 슈퍼 전파자 역할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제 보험업도 역시 이제 금융 산업이고 그런 예. 특질이 있는 거잖아요. 남의 돈으로 장사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엄정하게. 이거를 설정을 해야 되고 이전에 있었던 뭐 저축은행 사태 보면 지배주주에 의해서 정말 네. 그 남의 돈을 가지고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게 한다든지 네. 그런 위험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네. 하게 했었던 적이 있어서 네. 엄정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일단 생각이고요. IFRS 17과 관련해서도 이제 물론 2023년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예.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보험업과 관련한 예. 이 부분은 시가를 반영하는 것이 맞다. 예. 위험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 우리나라에서 IMF 이후에 금융자산 이제 금융산업의 이제 대부분의 분야는 그 이전과는 다르게 그때부터는 다 법에 이렇게 시가로 평가하도록 다 바뀌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뭐 증권 예. 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보험만 빠져 있는 상태이고 보험업 감독 규정이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반영 안 하고 있고 반영을 그런 식으로 그건 여기 계열사 주식에 대한 평가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장부가로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혼란이 좀 있더라도 갈긴 가야 된다. 처음에 제가 이제 이 그 법을 이제 기획했을 때에는 지금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예. 뭐냐면 아니 어떻게 그 남의 돈을 가지고 그룹을 지배할 수가 있지? 왜 그랬느냐면 예.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력의 핵심은 삼성전자 주식을 누가 얼마나 갖느냐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삼성생명이 그 국민연금이 한 9%, 삼성생명이 한 8.3% 정도를 가지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한 4, 5%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회사만 잘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으면 삼성전자를 장악하고 삼성전자를 통해서 삼성그룹을 장악하는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삼성생명이 8.3% 정도의 그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 그 돈이 누구 돈이냐? 그 돈을 가지고 예. 운영을 하는데 이익을 쉐어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이익은 오로지 이건희 회장 예.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만이 그룹을 장악하는데 쓰고 있다는 거죠. 남의 돈으로 이 부분으로 사실 접근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제가 사실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저한테 알려준 거죠. 제가 상법 개정안을 낼 때는 코스피 3000법입니다. 라고 딱 한이 걸고 시작했거든요. 상법 개정하면 코스피 3000 갑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상법 개정이 단순히, 재벌 총수들의, 일방적인 기업 장악력 이런 걸 좀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 주식시장 활황도 도움이 될 거다. 우리 경제에 분명히 활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했는데, 상법 개정하면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삼성생명법을 탁 건드리는 순간,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삼성생명법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법이구나 유배당 계약자들에게도 좋고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거구나 아 지금까지 이거를 이건희 이재용 이 부자만 좋았구나 아빠 좋고 아들만 좋았던 걸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법으로 바꿔갈 수 있는 거였구나 내가 거기까지 못 봤네 주식시장에서 그런 반응을 하는 걸 보면서 훨씬 더 우리 기업과 경제가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이 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돌아서게 된 우리 경제에서의 반응.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반응을 그런 자신감을 저도 가졌어요. 원래는 뭐 보험업을 보시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나 소유 구조의 문제에 천착하다 네, 보니 맞죠.
여기 그냥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하나 있네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쉽게라기보다는 쉽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쉽게는 아니지만 예. 오래된 특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을 제가 먼저 낸 건 아니에요. 19대 국회에서 이종걸 의원이 2014년인가에 네. 법을 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법이 위안부에 이제 넘어갔고 20대 국회에선 이종걸 의원도 내고 저도 내고 김명주 의원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국회에서 이게 논의되기 시작한 건 6년이 넘었는데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이게 위험한 거 압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죠. 법을 해주십시오. 아니 제가 왜 5년 플러스 2년 이런 유예 조항도 놓고 또 사실상에 또 다른 특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또 뭐 법을 또 개정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그리고 왜 만일에 삼성생명이 전자주식을 팔게 되면 유배당 계약자에게 얼마 가느냐? 그리고 주주들에게는 얼마 돌아가느냐?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 해봐라. 네. 2017년에 제가 그때 시뮬레이션 한 거를 주섬주섬 해본 걸 이렇게 받아본 건 뭐냐면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4조 한 8천억 원?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한 20조 정도를 팔게 될 경우에 예, 그러면 뭐 한 20% 정도 되죠. 네, 그때 이제 네. 그때의 그 주가 근데 예. 지금은 이제 더 뛰었고 네. 이러니까 유배당 계약자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불리해져요. 근데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보면 이게 묘해 같고요. 네. 저도 아직 이 산식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결과는 그렇대요. 그 빨리 팔수록 좋다. 유배당 계약자에게. 네. 그리고 일시에 팔면 좋다. 그리고 짧게 짧게 빨리 파는 게 훨씬 좋다. 이거 좀 그러니까 만일에 박용진이 설계한 대로 한 5년을 걸리면 한 그게 이게 1조에서 1조 2천억 원 정도로 줄어요. 예. 그러니까 몇백만 원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일시불에 팔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건 사회적 합의를 좀 찾아봐야 될 측면이고요. 회사 안에서도 주주들 간에도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 비율은 어마어마한 걸로 네. 되어 있으니까 아마 시장에서 잘 더군다나 뭐 올해 초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이 급속히 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수 기준으로 제일 많이 늘려놓은 투자처가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 주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생명은 그렇다 치고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나도 관심거리이나 어쨌든 박용진 의원의 취지는 이게 어느 구석이든지 간에 특혜가 주어져 있던 거니까 그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게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몫이었으니까 좀 조속히 해야 되겠다.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시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그 정무위원회 안에서요. 예.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야 됩니다. 예. 여기서 법안심사 소위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회의에서 이제 의결. 네. 그리고 나면 법사위로 가고 법사위에서 의결. 그리고 나면 이제 본회의에서 땅땅땅. 이건 정기국회 안에 하려고 좀 하는 거고요. 네. 금융위원회가 어쨌든 2017년에 제가 그 법을 내고 금융위원장 만날 때마다 질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고 있냐, 어떻게 되고 있냐. 그 전에는 보험 자산이라고 하는 건 다른 금융 분야하고 다르게 되게 장기성과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 이 얘기로 그냥 퉁치고 지나갔는데요. 박용진은 되게 치열하기도 하고 진돗개 정신, 집요. 예, 집요하게 계속 묻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사법 통과도 1년 4개월 걸렸거든요. 하나 사안을 시작하면 그 끝을 봐야 된다고 보니까 계속 물어서 결국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그래 박용진 의원 말이 맞고 삼성생명이 대책을 빨리 마련해서 네. 어떻게 매각할 건지 그리고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대안도 갖고 와라 라고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입장이 바뀌었고 이번에 은성수 위원장한테 다시 확인했더니 역시 박용진 말의 동의, 법안 개정에 찬성 이렇게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와 그 우리 정무위를 통과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근데 이게 통과가 되면 여당 안에서도 지금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이제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정기국회 안에 통과가 되고 유예기간이 있고 매각을 5년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최대한 시장에서의 충격은 줄이되 이른바 특혜 조항은 해소하고 유배당 계약자와의 신의성실 과정도 지킬 수 있게 되고 네. 삼성생명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상당히 배당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측 혹은 삼성그룹 측의 입장을 전달받으시거나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네. 이 안에 대해서? 네. 어떤 겁니까? 살려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생명을 환영해야 되는데 왜 살려달라고 삼성생명이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이제 그냥 삼성그룹 전체의 입장은 본인들 이제 저 지배구조에 뭔가 흔들림이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말을 분명히 하자고요. 재벌 총수의 이익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 총수의 이익과 관련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 그리고 너무 높은 과다한 특혜 네. 이런 게 지속돼야 된다는 건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삼성생명도 달라진 상황에 맞춰서 삼성그룹 전체도 또 이건희, 이재용 이제 총수 일가도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지배력을 경영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셔서 주식 많이 이렇게 사셔서 그걸로 지배를 하든지 아니면 주주들에게 박수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을 보여주든지 네. 그래서 주주들 배당도 많이 해주고 주식 가격도 띄워주고 물건도 많이 팔고 이렇게 되면 누가 이재용 부회장 뭐 물러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실력대로 그다음에 본인이 뭐 세금 내고 확보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뭐 몇십 년 된 편법, 몇십 년 된 특혜 이런 걸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는 건 뭐 시장에도 옳지 않고요. 본인에게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편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몇십 년 된 오래된 법이라고 해서 그걸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그 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꼭 삼성을 몰아주기 위해서 탄생한 건 아닐 거고 보험법의 특성상 아까 금융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그 취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업을 하는 나라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나 지금 생각할 때 예, 지금 생각할 때 IFRS도 바뀌어나가고 있고 예, 지금 맞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한다 뭐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아 저게 박용진 의원이 삼성생명법만 가지고 저러는 건 아닐 거야. 원래 그런 이미지니까 뭔가 재벌개혁 이런 거에 신호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재벌개혁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재벌을 어떤 뭐 이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큰 분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재벌의 소유구조의 문제를 지배구조의 문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해야만 경영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재벌그룹이 너무 커서 이 경제력 집중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분산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더 강력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입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체로 여당도 그렇고 비교적 진보학자 내에서도 조금 입장들이 좀 갈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박용진 의원이 생각하시는 재벌 개혁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한국 경제의 합리화와 뭐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네.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점핑업을 할 수 있는 네. 그 조건과 여력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오너리스크, 재벌 총수 일가에 의한 너무 과도한 기업 지배 결정권을 너무 막 크게 갖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좀 보는데요. 그 일부에서는 박용진 적어도 삼성 망하라고 저러나 보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압니다. 삼성 저는 저 이른바 박상인 교수님이라고요. 서울대 예. 교수님이신데 예. 저희 패널로도 몇 번 나오셨죠. 예, 예, 나오셨죠. 예. 박상인 교수님은 삼성전자 망한다고 한국 경제 망한다.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망한다. 삼성전자 망하면 대한민국, 대한민국 망한다. 망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2016년 자료를 보더라도요. 예. 그 해만 삼성전자 단독으로 매출액이 네. 한국 대한민국 전체 GDP의 14.4%인가를 그래요. 어마어마한 회사인 거예요. 이 회사 하나만. 근데 삼성그룹 네. 전체는 더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 경제가 지나치게 삼성과 혹은 30대 재벌 혹은 10대 재벌, 4대 재벌 기업에 너무 편중돼 있다. 그것도 맞죠.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기업이 갖는, 이 기업 집단이 갖는 이 현실적인 중요함도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삼성전자가 이제 망하면 삼성생명이, 삼성그룹이 망하면 대한민국 경제도 망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더 삼성전자가 합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커나가야 되는 것. 그리고 삼성전자
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른 기업이 되면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서 현재 삼성전자만이 이른바 그 빅4라고 불리는 IT 기업들 미국 중심에 네. 구글, 아마존, 애플 네. 뭐 이런 데하고 페이스북하고 예. 경쟁할 수 있는 그나마 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 훌륭한 회사가 저평가되는 것도 저평가되는 거지만 아니 이번에 그 저 경영권 관련해서 수사하면서 봤잖아요. 왜 공장 바닥 뜯어내고 거기다 노트북 갖다 묶고 핸드폰 갖다 묶고 USB 갖다 묶고 이런 거로다가 8명이나 그 훌륭한 인재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이게 그때그때마다 막 오너리스크 때문에 삼성전자가 휘청휘청 해야 되고 투자 결정을 못한다는 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삼성그룹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1인 지배로 가게 되는 거 옳지 않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자기 회사냐. 네. 까놓고 얘기하면 0.6, 0.5, 0.6 뭐 이 정도밖에 이재용 부회장은 자기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순환 출자 혹은 남의 돈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절치 않은 과도한 일방적 지배 구조 때문에 생겨나는 기업의 비합리적 운영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선택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나 단적인 예를 들을게요. 지금 그 세계에서 가장 그 AI의 선두주자 구글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딥마인드라고 하는 이 구조를 이제 잘 들여다보면 이 딥마인드가요 2010년에 만든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2013년에 페이스북이 안 거예요. 미래는 AI야.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제일 잘 나가니까 살려고 했다가 협상을 결렬. 곧바로 2014년에 구글이 달라붙어갖고 7천억을 주고 삽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 회사는 단 한 푼도 이익을 내지 못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사가 다 인정하더라고요. 미국 네. 가서 보니까 AI 저기 이제 구글이 앞서갔어. 다 끝났어.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필요로 하는 AI 분야만 개발해.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구글하고 이렇게 맞닥뜨려야 되는 회사였던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는 뭘 했느냐. 2015년도에 그 이제 이건희 회장이 네. 이제 쓰러지시고 나서 네. 아 2014년에 쓰러지고 나서 그 해부터 뭘 하느냐 삼성전자가 갑자기 그 전에 3년 동안 사지도 않았던 자사주를 갑자기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사주를 사면 주주 가치가 제고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첫 해는 1조 7천억 원, 그 다음에는 5조, 그 다음에는 7조 이래가지고 한 15조에 가까운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냐면 지주회사로 전환. 그럼 자사주의 마법. 네. 이걸 통해서 지배력이 강화되거든요. 대주주에. 이걸 할, 할 돈으로 사실은 이걸 할 돈으로 뭐 너무 단순 비교이긴 합니다만 그 AI 앞서가는 회사, 드론에 앞서가는 회사,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자율주행에 앞서가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스타트업들을 사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고요. 삼성전자하고 삼성그룹이 보다 더 합리적인 투자, 합리적인 운영, 그 다음에 기업 가치를 더 높이고 시장에서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서 주주들에게 정당한 배당으로 신뢰에 대한 보상을 네. 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믿어주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경제 믿음에 맞춰서 한국 경제도 좀 점핑업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 이 재벌 지배구조의 어떤 합리성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던 그 삼성생명법도 그렇게 해서 착안을 네. 했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도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과 삼성그룹의 소유 구조의 문제가 아마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런데 네. 이제 박용진 의원의 2015년 연간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도 한 분기에 7, 8조씩 영업이익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내년 추정치가 10조씩 40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사주도 살 수 있는 돈도 충분히 있고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 M&A를 할 수 있는 돈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쓰지 말고 글로벌 M&A를 썼으면 훨씬 더 주주가치가 높아지지 않았겠냐. 그거는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자사주도 샀어야지. 지금 애플 같은 회사도 사실 시가총액 2조 달러 넘어가는 데에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서 그렇게 돈 많이 버는 회사들도 자본을 땡겨서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자사주를 소각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거하고 그거를 이렇게
대별되게 보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돈이 없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유구조의 그 강화를 위해서 거기다가만 몰빵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충분한 자본력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측면은 구글과 비교해서 이제 혁신적인 투자를 못했다. 안 하고 있다. 이런 측면도 예. 하나 있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시고 나서 예. 그 이후부터 갑자기 사기 시작하는 나는 점에서 네. 제가 쾌천막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안 샀거든요. 예. 그 이전에는 삼성전자가 뭐 이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호황이 아니었느냐 이제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걸 2016년에 발표를 하느냐면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주회사 전환 계획과 이것이 맞물려 갔었는데 그때 이게 또 논란이었어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그때 논란 중에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서 가장 먼저 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했던 게 그래서 이렇게 애써서 사서 이제 자사주를 가지고 소각을 하죠. 계속 소각을 뭐 거의 끝내가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걸 할 수 없었을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이런 활동으로도 볼 수 있고요. 배당성도 그 뒤에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 말씀하신 것을 굳이 뭐 부인할 생각은 없는데요. 이게 다 본인 중심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비판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면 사실은 제가 그런 법을 냈을 때 이재용 관련 법안이라고 해서 지주회사를 전환했을 때 신주 발행을 금지하거나 신주에게는 의결권을 주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법을 냈었거든요. 이럴 때 정확하게 설명이 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몇 달 있다가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이 장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이런 뭐 투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집행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 총수 체제가 안정돼야 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합리화돼야 돼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시장에서 합리적이면 그걸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삼성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네. 있는 사람이다.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망하면 한국 망한다고 하니까 애정의 강도는 아 진짜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네, 물론 이제 그때 엘리엇의 삼성 경영권 참여 같은 이슈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아마 다사주도 사고 그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뭐 사실 이게 그 삼성생명법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어떤 법률 제정의 노력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상법 개정이란 네, 말이죠. 네. 굉장히 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슈기도 네, 하고 근데 일반 투자자는 잘 몰라요. 네. 사실 자본시장이 뭐 상법 개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 상법은 상거래에 관련된 법 아니야?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증권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한테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개정하시려는 상법의 내용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과도하게 대주주가 혹은 재벌 총수가 예. 과도하게 의사결정 권한을 너무 갖는 거, 책임도 지지 않는 거, 네. 책임질려야 뭐 주식 지분이 별로 없으니까 책임질려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뭐 법안으로 얘기하면 말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뭐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집중 투표제라든지 다중대표 소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그냥 한 줄로 정리를 하면 예.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기한다. 근데 그렇게 돼서 이거 이제 우리끼리 마음 합쳐서 한번 해보세요. 예.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게다가 정말 문제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란 기업은 뭐 대표님 아시겠습니다만 레드팀이라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야 너는 무조건 반대해봐 일단. 예. 합리적이든 무작정이든 반대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우리 정치에도 야당이 필요한 거고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쓴소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기업 운영을 하는데 아이고야 우리 총수가 어저께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거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금호그룹 이 좋은 예죠. 누구 하나가 여기가 사실은 M&A 잘못해서 망한 그 그룹 중에 하나인데 M&A 때문에 망해놓고 또 M&A 때문에 또 망하는 상황이 발현되는데도 누구 하나도
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게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피해는 다 누가 집니까? 우리 주주들이 피해 져야죠. 또 우리 저 그 노동자들이, 종업원들이 져야 되죠. 그다음에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여파가 있습니까? 네. 저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항이고 조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삼성생명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6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국회에서. 이거는 더 됐어요. 소유 구조가 명확해지면 우리 재벌 그룹들의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왜소해지거나 또 그로 인한 혼란이 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건강한 소유 구조를 가진 그룹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질적 양적 성장이 오히려 더 가속화될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죠? 점핑 업이라고 제가 예. 표현을 했고 그 결과로 지금 뭐 2000에서 2300 박스권에 있는 코스피 3000 갈 거다. 예. 우리 기업의 지나친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평가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업 지배구조 때문에 생긴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위험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한 오너리스크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배당 성향과도 영향이 있습니다. 코스피 3000과 관련해서는 재벌 총수가 너무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배당률을 높여서 본인에게 돌아오는 이익보다는 일감 몰아주기나 아니면 이제 편법 운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얻는 이익이 훨씬 더 공고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배당 성향이 상당히 낮은 게 우리나라 배당의 이제 특성인데, 특히나 보통 상장 회사들의 배당 성향보다 4대 재벌 기업의 배당 성향이 훨씬 더 낮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통계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업 운영의 이제 지배 구조의 변화 그리고 기업 운영의 합리적 효율성을 좀 높이게 되면 배당 성향도 당연히 높아질 거다. 그러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하고요. 뭐 묻지마 단타매매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본시장 전체에도 상당히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뭐 당연히 일부에서는 혹은 그 지금 현재 그 법에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벌 그룹에 지분을 많이 갖고 계신 경영자들 이런 분들은 야 박용진 의원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지. 야, 그 월급쟁이 CEO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위기 국면에서 그 돌파가 됐을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뭐든지 다 걸고 그렇게 돌파했기 때문에 IMF도 거쳐 나오고 금융위도 거쳐 나오면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밀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개별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데들도 있더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의 경영 능력이 묘하게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걸 그냥 획일적으로 그냥 법으로 재단해야 될 문제인지 시장에서 알아서 이렇게 작동하고, 그러니까 경영 능력이 없는 그런 데들은 퇴출 당하고 경영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살아남으면서 그렇게 그냥 작동하게끔만 하면 되지,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공청회 같은 거 해보시면. 예. 뭐 그런 말씀 듣고 있고요. 또 일정하게 합리적인 지적이라는 측면도 예. 인정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 예. 그 이른바 전문 경영인 체제가 좋은지 예. 오너 체제가 좋은지는 특정할 수가 없어요. 거의 반반이고 네. 이게 이때는 이게 좋고 저 때는 저게 좋고 사실 예. 그렇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뭐 그 대를 이어서 네. 이게 운영하는 회사 뭐 많죠. 네. 훌륭한 회사들도 많이 네.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합리성을 부과하는데, 혹은 그거를 재벌개혁으로 표현하고 경제민주화로 표현하고 하는데, 그거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제력 집중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판단,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한 정치 권력의 개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 그 최근에 앨런 그린스펀이 낸 책 예. 미국 자본주의 역사라고 예. 하는 책에 쫙 앨런 그린스펀은 물론 아주 기분 나쁘게 이제 그런 정치 권력의 개입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썼습니다만 예. 그 앨런 그린스펀이 그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국 자본주의 역사는 혁신의 역사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특허가 가져 인정받아지느냐, 혁신과 창조 이런 것들을 앞장섰던 자본가들과 혁신가들이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어야 된다는 건데, 미국 자본주의 최대 위기가 어떤 때였냐면, 이거를 각 분야마다 철강, 뭐 증권, 혹은 뭐 우편, 철도 이런 데마다 전기 다 그냥 소수 기업들이 다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었을 때가 독점. 최대 예. 그렇죠. 이거를 그 제약해 나가고 이렇게 셔먼법을 출발로 해가지고 여러 정권에 걸쳐서 이거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분리해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위기 측면에서도 지금도 미국이 혁신의 나라. 예. 그리고 엄청난 스타트업과 새로운 뭐 그 기업들이 나올 수 있었던 데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전 믿고 있고요. 예. 아쉽게도 우리는 IMF 이후에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30대 그룹에 새로 진입한 회사가 미래에셋하고 네이버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지금 이제 좀 갑자기 이제 최근에 이제 막 바뀌어 갖고 카카오도 올라오고. 저는 그거 되게 좋게 봐요. 우리 기업의 조건과 상황, 우리 경제 조건과 상황이 이제 엄마 아빠 잘 만나고 할아버지 할머니 잘 만나 가지고 DNA가 같아서 물려받는 김정인 케이스, 김정은 케이스. 이런 케이스 말고 드디어 새로운 창업주가 1세대가 10대 그룹 안에 들어오고 주식 부자로도 들어오고 기업 전체 총자산도 훨씬 많고 이거 박수 쳐주고 싶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니까 잘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고요. 네. 그건 박근혜 정부 때도 뭐 그렇죠. 초과 이윤 환류제인가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투자하면 배당하라 뭐 이런 게 있었죠. 네. 이걸 정권하고 연계해서 꼭 볼 필요도 없고 어쨌든 지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그럼 해야 된다. 근데 왜 정치인이 이렇게 나서냐? 기업이 알아서 안 해 두고. 저는 우리 사회를 기업가들이 이끌어갔을 때가 있었다. 네, 솔직히 인정합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할 때 그런 거죠. 네. 훨씬 안목 있게 투자하고 하죠. 그러나 우리 경제 역사에서요, 뛰어난 정말 안목,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어려운 때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바퀴 달린 자동차가 수천 대도 안 됐을 때, 그때 경부고속도로를 깔잖아요. 1년 예산을 다 쏟아붓는 듯이 해가지고. 그거 말이 되냐고. 야당이 다 반대했습니다. 여론조사하니까 90%가 반대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거 해야 된다고 밀어붙인 거예요. 독재 시대니까 가능했겠죠. 네. 밀어붙였는데,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우리가 공업화의 길을 가고 산업 입국의 길을 갔었겠습니까? 그 뒤에 10년 뒤에 그렇게 많은 물동량이 서울에서 부산을 통해서 미국으로 나갈 거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두 번째, 김대중 대통령. 그때 그 IMF 이후에 달러도 없고 그 경제 힘든 때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고속도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의미의 고속도로 깐 거죠? 네, 다른 의미의 고속도로죠.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정보 강국이 되고 인터넷 강국이 되겠습니까? 그거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뭐 정보통신 분야 말이 됐겠어요? 네이버, 카카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어떻게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할 거냐? 고속도로를 어떤 고속도로를 깔 거냐? 다음 고속도로는 뭐죠? 그걸 준비해야죠.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조건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면서 왜 이러세요? 그 얘기는 박정희 때도 있었고요, 김대중 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경제의 대동맥 깔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고속도로를 까는 거, 그것을 까는 데 있어서 기업이 힘들고 정치적인 반대가 있고 이렇더라도 옛날하고 다르니까 막 밀어붙일 수는 없고요. 합의하고 논의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저는 그 길을 열리면 코스피 3000이라고 그냥 단순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경제 이미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 더 보시게 되지만요. 그 한국 경제 이미 다릅니다. 여러 조건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OECD가 여기 밝힌 것처럼 한국이 제일 경제의 어떤 마이너스가 충격이 가장 적은 나라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경제가 지금 IT 강국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여전히 그 산업 기반이 있는 제조업 기반이 있는 예.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들 리쇼어링해서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반이 있는 나라에서 글로벌 가치 체계가 무너지고 있을 때, 가치 사슬이 무너지고 있을 때 한국을 다시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코로노믹스라고 하는 책을 쓴 독일의 네. 경제학자 책을 보면서도 그래 한국이 훨씬 가능성 있는 나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경제를 운영하는 결정 집단. 다만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책임을 뒤로 떠넘기지만 말자.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자. 지금 할 거 하면 한국 경제 네. 분명히 뭐 또 다른 기회가 온다 생각합니다. 그 첫 걸음이 삼성생명법 같은 어쩌면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개선이고 상법 개정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면 합리적인 경영의 문화가 우리 기업의 DNA 속에 심어져 갈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훨씬 더 튼실하게 발전해 나갈 거다. 이게 박용진 의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슈를 저희가 한 시간여 이렇게 박용진 의원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미국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치는 다우지수를 비롯한 S&P 그리고 나스닥 지수를 보면서 그 안에 주인공들을 저희가 한번 보면 애플을 비롯해서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같은 이른바 빵기업류, 마가기업류의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룬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들은 다 사실은 지금 생존해 있는 창업가들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일찍 잡고 했습니다만 우리 기업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쑥쑥 올라오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라는 굉장히 재앙적인 상황이 우리 기업 내부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의 하나의 모멘텀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으로서 발의하려고 하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삼성생명법 이런 것들이 잘 통과가 되고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 제정이 돼서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선순환 구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보고 또 수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까지 와주시고 또 긴 시간 대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이런 경제적인 이슈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